예, 갤럭시 팬 여러분, 블랙핑크 팬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어썸 러브의 첫 순서이자 어썸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떨리는데요. 그러면 곧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아이돌 블랙핑! 안녕하세요, 지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어썸 라이브 MC를 맡은 이정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라이브를 블링크께서 이제 보고 계시는데, 로제 씨께서 한마디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디 보면 되죠? 여기, 가운데, 예. 안녕하세요. 어디 볼까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로제입니다. 예, 리사 씨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예, 지수 씨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지? 여긴가? 예,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희입니다. 와, 지금 인사 한번 하셨는데 지금 블링크에서 소리를 엄청 지르고 있어요. 와. 네, 지금 블랙핑크 멤버분들은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와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2019년 1월에 콘서트 때문에 한번 오신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제니 씨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이번엔 투어가 아닌 갤럭시와 함께 오게 됐는데, 여전히 공항에서부터 너무 뜨겁게 마주해 주셔서 역시 따뜻한 나라구나 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재밌게 하러 놀러 온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지수 씨는 어떠십니까? 아, 네. 저도 저희가 처음 이제 너무 오랜만에 와서 블링크 잘 있었나 하고 거기 도착했는데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저희가 온 거를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도 뭔가 들뜨고 재밌게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딸이 넷이 있는데 지금 블링크거든요. 근데 진짜로 오늘 너무 좋아하고 지금 그래서 저한테 잘하라고 계속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리사 씨는 1년 만에 오셨는데 어떠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음식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식 그래서 미고랭 어제 또 미고랭 시켜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유지 씨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근데 리사처럼 제가 저번 좀 전에 발리에 왔을 때는 그때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맛있구나 했는데 네, 그 저도 인도네시아 음식 너무 너무 좋아하고요. 다시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행사가 삼성 갤럭시 A와 함께하는 어썸 라이브 중 어썸 언박싱 세션인데요. 블랙핑크 분들께 가장 어썸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사실 저는 지금 10년 동안 여기서 연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어썸해요. 지금 너무 떨리고 너무 감동스럽고. 예, 네, 그러면 이제 로제 씨부터 언제 가장 어썸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전 세계적으로 예. 저희 막 서포트 해주시는 팬분들 만나뵐 때 제일 어썸한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이 순간도 더 어썸한 것 같아요. 저희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 만나러 와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리사 씨 언제 가장 어썸하셨는지?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순간, 네, 모두가 이 순간 어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신 블링크 분들께서도 가장 어썸한 시간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 이름은 어썸 라이브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A 시리즈 슬로건은 바로 Awesome is for everyone 이라고 합니다. 정말 모두에게 어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갤럭시 A 키워드인 어썸을 구호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어썸 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예. 하나 둘 셋 Awesome 야양 지금 블링크 분께서도 이제 보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어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썸.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어썸 같이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어썸. 예예. 그럼 첫 번째 봉투를 지수 씨께서 읽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뭐죠? 미션. 네, 새로 나온 갤럭시 A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아라. 예, 지금 미션 이제 새로 나온
역시 애를 차지하는데 박스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빨리 찾으셔야 돼요. 어머, 최대한 빨리 네? 찾으신 분이 우승자예요. 그래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하나 둘 셋 하시면 갤럭시 L을 찾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열어보면 되나요? 예, 열어보셔도 돼요. 왜 닫아? 예, 열어봐도 돼요. 안에 있는 거. 나요. 오, 재수 씨. 난 언니 다음으로 찾았다. 제일 먼저 찾으신 분. 뭘? 지선이 제일 먼저 찾았어요. 예, 지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 찾으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갤럭시 뒷부분 보면 되게 막 디테일하고 되게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네. 아,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카메라 해서 제가 한번 반짝반짝. 예. 예. 정말로 맞아요. 반짝반짝. 예. 지금 갤럭시 A 뒤 패턴을 보시면 진짜 반짝반짝하고 되게 예뻐요. 그리고 블랙핑크 여러분들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네 분 다 찾으셨죠? 네. 왜냐면 이번 잘 안 치셨어. 빨리 치셔야 돼. 찾았어. 왜냐면 갤럭시 A가 네. 이번 미션 계속 하시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다들 갤럭시 A 언박싱 다 성공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서 두 개 기종이 있는데 갤럭시 A 갤럭시 A 7일이 있고 갤럭시 A 5일이 있어요. 근데 혹시 마음에 드는 컬러 체인지 하셔도 되고. 저도 제 거 마음에 드는데. 아, 이제 다 마음에 드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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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그리고 저도 이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는 제가 원하는 H1 블랙. 예, 저도 이거 아까 전부터 계속 부탁드렸는데 결국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저희 같이 그러면 뒷면 보고. 하나, 둘, 셋. 반짝반짝. 저도 창피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미션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다 같이 어썸을 외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썸. 그러면 이사 씨께서 네. 두 번째 봉투. 네. 에이아 스티커를 서서 사진 찍어보기. 제일 먼저 찍는 사람이 승. 예. 이제 되나요? 예, 이제 천천히.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서 네. 이제 갤럭시 A 이제 기능 중에 이제 AR 스티커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제 촬영하는데 제가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카메라 들어가셔서 카메라 들어가셔서 포토 옆에 보시면 비디오 옆에 보시면 모어가 있어요. 아. 그 위에 보면 AR 에모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AR 에모지랑 스티커가 있는데 예, 스티커 중에 이제 동물 마음에 들으신 동물을 초이스를 해서 사진 먼저 찍어주시는 분이 우승자인 거예요. 아, 먼저 찍은 예, 사람이? 예, 그러면 이제부터 미션을 잠깐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아, 네, 네. 예,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잠깐만요. 둘 뭐 찍으면 돼요 그냥? 예, 셀카로 예. 들어와서 네. 가장 이쁘게 그러면 셀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장 이쁘게 찍고 빨리 찍으시면 저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그 사람이 우승자예요. 이거 어떻게 예! 유수씨! 제일 먼저 저한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제 거만 봐주시면 안 돼요? 뭐야? 저 아, 진짜 말고 리사한테 근데 이거 정말 굿 아이디어인데 그쵸? 자기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 자기를 찍으면요 네. 잡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리사를 제가 입혔습니다. 아 진짜? 와, 정말 예예예 예, 예. 그럼 지수 씨 아까 창의적이지 않나요? 저예요 저 지수 씨는 저에게 제일 먼저 예, 보여주셨어요. 와 정말 크리에이티브 정말 예쁩니다. 아이고 너무 예뻐요. 예, 이제 AR 스티커 기능 외에 이제 셀피 포커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 기능을 쓰면 배경은 자연스럽게 누르면서 저희 얼굴이 셀카 자주 찍으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제니 씨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언제 셀카를 제일 잘 자주 찍으시는지. 이렇게 셀카요? 링크 보여주고 싶을 때. 특별한 날에 가까이 있지 못할 때 뭔가 아, 셀피를 찍어주는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 가까이 분들한테. 있는 느낌이 드니까 블링크한테 네. 그럼 지수 씨는 언제 셀카를 자주 찍으시는지 저는 뭔가 주위에서
오늘 막 오늘 빨리 사진 남겨 이럴 때 옆에 구석에 가서 혼자 열심히 각도를 찾아서 찍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갤럭시 A 광고를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로셀 씨 그때 광고 어땠어요? 찍으실 때? 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되게 재밌는 씬을 찍었는데. 예, 어떤? 제가 정말 태어나서 그런 촬영은 처음 해보는데. 예, 언제, 어떻게? 아, 되게 재밌게 풀어주셨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린 장면인데. 그래서 계속 막 슬픈 표정을 지어달라는데 제가 처음에 잘 못 지었는데 점점 몰입이 되더라고요. 정말, 정말 너무 슬픈 표정을 지어달라 해서 눈물이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쫙 내려가는. 네, 그거 보셨어요, 혹시? 네네. 예, 예, 예. 아, 그리고 리사 씨는 제가 알기로 댄스신. 네네. 아, 정말 멋있었고. 아이고. 또 지수 씨는 에인, 어떻게 그 위에서, 하늘신에서 아,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거기서 계속 뭔가 더 높은 데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처럼 해달라 하셨는데, 사실 찍을 때는 좀 가까이에 네. 있었고, 뭔가 막 처음에는 조금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망설이면서 하니까, 화면에 별로 이렇게 리얼하게 안 나와서 그냥 하자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만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메인 광고는 아직 못 봤어요. 아. 근데 이제 어썸댄스 영상은 이미 지금 공개돼서 인도네시아 엄청 붐이 됐고, 사실 저도 어제 저녁부터 계속 춤도 춰보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블링크 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여기서 같이 블랙핑크 여러분과 한번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어썸하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핑크와 갤럭시 A가 만나 만들어낸 어썸 댄스 챌린지 영상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어썸. Blackpink in your area. We about to give you awesome life. Get it. Awesome screen, awesome camera, long lasting battery life. Awesome screen, awesome camera, long lasting battery life. Awesome screen, awesome camera, awesome screen, awesome camera, awesome screen, awesome camera, long lasting battery life. 와, 블랙핑크 여러분들은 노래만 잘하신 것도 아니고 진짜 얼굴도 예쁘고 춤도 어떻게 이렇게 잘 추세요? 아, 진짜 제 딸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 어썸송을 들어보면 중독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제부터 잠자는데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Awesome screen, awesome camera, long lasting battery life. 계속 맴돌아가지고. 네, 이 사람, 예, 예. 그리고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썸 댄서! 관련 댓글이 지금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럼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와우. 댓글 중에 마음에 드는 댓글 있으시면 한 번씩 읽어주셔도 되고. 지수 씨 너무 사랑하다. A real life Barbie. 아, 예, 알겠어요. 어썸 댄글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어썸 댄스 영상을 다 갤럭시 A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또 갤럭시 A에는 슈퍼 스테디라는 기능이 있어서 아무리 막 흔들리고 해도 고정돼서 잘 영상이 찍힌다고 하는데, 리사 씨는 이제 춤을 잘 추시잖아요. 영상 자주 찍으시는지? 네. 자주 찍고 그냥 보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블링크 여러분도 이제 커버 댄스 좋아하시는 분들 영상 찍으실 때 갤럭시 A 슈퍼 스테디 기능으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어썸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둘 셋 어썸. 그럼 의재 씨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미션 갤럭시 A로 찍은 사진 영상 자랑하기. 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갤럭시 A 어제 광고 촬영하셨을 때 서로 이 갤럭시 A 갖고 셀피도 찍으시고 영상도 찍으셨다고 그거 이제 광고에서도 들어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재 씨 그때 어떠셨어? 사진 찍었을 때요? 네. 너무 재밌었죠. 저희가 자주 하는 거라서. 재밌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했지만 awesome scream, awesome camera, long lasting battery life. 네, 아까 좀 더 계속 시켜가지고 예. 지금 여기서 awesome scream이 왜 awesome scream인가 하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테두리가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보이고, 이 기능을
어때요? 셀카 찍을 때도 되게 좋지만 영상 볼 때도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저는 핸드폰이 좀 후진 거여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갤럭시 M은 잘 보여가지고. 예. 근데 언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지 이제 제니씨께 한번 여쭤볼게요. 영상을 자주 보냐고요? 네. 언제요? 예, 네, 언제 영상이 주로 보실 때 영상 쉬는 시간이나 뭐 드라마. 예, 게임을 제가 이 핸드폰으로요? 예. 이해가 안 돼요, 질문이. 아, 예. 제가 셀카도 자주 찍으시고, 네. 이제 저 같으면 영화도 자주 보고 하는데. 아, 이걸로. 아, 네. 저희는 근데 다 같이 있을 땐 아마 이걸로 지금처럼 라이브 영상 틀 때 제일 유용하게 쓰이고, 맞아, 왜냐면 맞아. 사실 이게 잘 안 터지거나 뭐 화면이 안 좋으면 안 보일 수 있는데. 네. 갤럭시 이걸로 찍으면은 한 명이 찍어도 뒤에 다 나올 정도로 화면이 커져서요. 아, 예, 예. 라이브 방송할 때 다 같이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때 찍으셨던 사진들을 저는 확보했는데요. 사진도 정말 잘 나오고 화면도도 좋고. 아이고, 너무 귀여운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명이 같이 맞아요. 찍은 것도 원래 이제 색깔 찍으면 좁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갤럭시 A는 이렇게 바탕 화면까지 잘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블랙핑크 여러분 이제 영상을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거 나오면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A 이제 출시되면서 저도 책 가서 샀습니다. 너무 팬이어가지고 딸이 꼭 시켜서 샀습니다. 예, 이제 새로 나온 갤럭시 A 어썸 스크린으로 이제 각자 좋아하는 영상들을 더 실감하게 즐길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이제 롱래스팅 배터리 라이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배터리가 이제 뭐 오래 간다는 거죠. 네. 갤럭시 A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배터리가 다 닳으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네. 이제 블랙핑크 여러분들 이제 행사도 많이 하시고 콘서트 많이 하시니까 이제 가끔 가다 그럴 때 어느 때에 가장 롱래스팅 배터리 라이프가 필요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팬분들이랑 소통할 때 어쨌든 간에 SNS 방송이나 라이브 방송들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끔 저희 하다가 진짜 배터리가 리얼 없으면. 상황으로 배터리가 부족해서 끄게 되거나 아니면 충전을 연결을 해놓고 해야 되거나 하는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 더 오래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릴 때 몰래 이렇게 충전을 했어요. 몰래? 예, 이제 안 보이게 몰래 했는데 아까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는데 지금 거의 다 충전이 됐어요. 맞아요. 갤럭시 A는 이제 패스트 차징도 있으니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아쉽게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가기 싫거든요. 사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에 꼭 하기로 결심한 것이 있다면 로제 씨부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020년에 꼭 하고 싶은 결심을 했던 거. 결심을 했던 거. 뭔가 올해도 최대한 많이 저희 팬 여러분들이랑 소통 많이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네. 제가 뭔가 블링크한테, 늘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많이 주신 사랑 더 보답해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아까 많이 나왔고, 아무튼 댓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블랙핑크 여러분, 블링크 분들이 이제 새해도 결심한, 이제 결심도 이제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 댓글 한번 한 개씩만 읽어주시겠어요? 아, 네.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예. 예. 아무튼 막 이쁘다, 막 사랑스럽다 댓글 엄청 달릴 거예요. 네, 예, 예, 예. 그러면 제니, I love you. 제니, I love you. 예, 그런 단어도 있고. 예, 여러분 블랙핑크가 보고 싶을 때는 갤럭시 A로 갤럭시 A 필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awesome scream, awesome camera, long lasting battery life. 저도 이미 awesome song에 이제 빠져들었는데 이제 메인 광고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블랙핑크와 함께한 awesome 언박싱이었습니다. 자, 저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awesome 하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저희 다음 순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awesome! awesome.